이른 아침입니다. 시댁 식구들과 가족 여행을 갑니다. 여행지는 도쿄예요. 가까운 송산공항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5분 만에 도착합니다. 타이페이 도심에 있어 굉장히 편리한 공항이에요. 여름방학 시즌이라 이른 아침에도 사람들이 붐비네요. 굉장히 아담한 공항이라 뭐 크게 볼거리나 먹거리는 없어요. 짐을 다 맡기고 이제 출발하러 갑니다. 여행은 언제나 설레이죠. 도쿄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착석 완료했네요. 서서히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이때가 가장 설레이는 거, 저만 그런가요? 2시간 반가량 신현호를 탈 생각하니 머리가 지근하네요. 다행히 또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분해지고 나네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에선 아이가 잘 먹어야 즐겁더라고요. 난 닭고기 덮밥. 맛이 꽤 좋았어요. 대만 우티라는 음료수 가게랑 같이 콜라보한 이 디저트가 진짜 도루 맛이었어요. 뭔가 사치마 같기도 하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따로 팔았으면 좋겠어요. 밥 다 먹고 테트리스에 빠져버렸어요. 테트리스 하다 보니 거의 도착이더라고요. 시댁이랑 같이 하는 여행입니다. 정신 똑바로 챙겨야 돼요. 저희는 총 20명이에요.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해요. 도쿄다. 얼마 만에 오는 걸까요? 거의 20년 만일 때 집 먼저 찾은 가족은 먼저 빨리빨리 나가야 해요. 안녕 도쿄. 각 가족끼리 각 택시 타고 숙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택시 차종이 무려 알파드. 뒤로 올라가 앉아주세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저희 큰 신우는 일본인이라서 저희 대신 기사님께 주소 알려주셨어요. 어서 짐 풀고 나가고 싶다. 그나저나 알파드 차 넓고 좋네요. 도착. 하자마자 편의점으로 직행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다른 식구들 기다리는 중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때려줍니다. 아, 뭐 많다. 구경하고 싶다. 기엔 촉박한 시간입니다. 우리 숙소는 이곳이에요. 큰 신우가 모두 기획한 이번 여행입니다. 3베드룸 아파트 형태의 너무 큰 숙소였어요. 각 방에 침대가 3개씩 있었어요. 여기 저 혼자 잤고요. 토일렛과 샤워실 세면대가 다 나뉘어져 있었어요. 역시 일본. 두 번째 방도 침대 3개, 여기서 두 아이랑 남편이 침대 합쳐놓고 잤어요. 세 번째 방은 조금 더 큰 침대 2개가 있고 시부모님 두 분이서 쓰셨어요. 세탁기 세제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옷 거는 행거와 바깥 뷰도 볼 수 있는 작은 창문도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가면 세면실과 욕조가 딸린 샤워실이 있었어요. 욕조가 꽤 커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신나게 물놀이도 했어요. 각 침대마다 수건과 가운, 슬리퍼도 다 준비되어 있었고요. 제가 잔 방 앞엔 샤워실, 그 옆엔 토일렛이 있고요. 그 옆엔 세면대가 있고,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엔 토일렛이 있었어요. 거실엔 발코니가 있고 밖에 앉을 수도 있는 테이블이 있어서 너무 쾌적했고, 아침마다 여기서 날씨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주방이라 지내는 내내 너무 편했어요. 저
먼저 발뮤다 주변장이 참 마음에 들었네요. 손 세정제부터 샴푸, 린스 다 있어서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 도쿄라니. 나가자, 얼른 나가자, 나가자. 큰 신의 배려로 남편과 단둘이 데이트 나가요. 오, 슈퍼 위치 확인하고요. 가까운 역으로 걸어서 갑니다. 화장실인 건가요? 오이마치요. 긴자로 향합니다. 도쿄 긴자에 지금 내가 자유부인으로 있다니. 아, 저 하부스 꼭 가야 하는데. 여기도 가서 좀 둘러봐야 되는데. 들렸을 때 사야 한다는 걸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데요.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른 채 그냥 발 닿는 대로 걸어봅니다. 저녁은 라면을 먹어보기로 합니다. 구글 저장 장소로 긴자 카가리 라면집에 왔어요. 40분 정도 기다려 들어간 것 같네요. 이왕 이렇게 오래 기다린 거 이것저것 시켜봅니다. 주문하고 다시 바깥으로 나와 반대편 줄에 섭니다. 됐어. 거의 다 왔어. 한 자리 차지하고 생맥부터 한잔합니다. 기다려온 이 시간. 시원해. 맛있는 건 같이 먹어야죠. 바라만 봐도 좋구나. 음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 다양한 시즌인데 뭘 어떻게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왠지 라면 토핑 추가한 것 같은데. 남편 거 밥 한 숟갈 얻어먹어보니 얼마나 맛있나. 아, 감이 안 오니 소스는 조금만. 아, 맛있어. 한 숟갈만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소스는 가득히. 아는 맛이니 더 설레네요. 추가하길 잘했군. 아무래도 이건 그냥 부어먹는 것 같아요. 의심만은 내 남편. 날 믿고 한번 먹어봐. 아, 그나저나 맛 좋은 맥주. 먹고 마시다 보니 나온 제 라면과 남편 라면. 그리고 밥. 그렇게 맛있다니 먹어볼까요? 아, 진짜 맛있어. 먹건 어때? 진하고 고소한 치킨 베이스 숲에 제 거는 트러플 향이 더해졌어요. 아, 8월에 도쿄라 뜨거운 라면 먹는 게 맞나 싶었는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 이제 나 자신 라면 좋아하네. 아, 진짜 맛있었어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 인생 라면집 찾은 것 같네요. 토핑 빨리빨리 추가해줍니다. 한 점도 놓칠 수 없어. 추가한 밥과 토핑. 아, 행복하다 정말. 이건 뭘까 싶지만 향신료 잘 먹기에 도전해봅니다. 고기 위에 올려서도 한입 먹어보고요. 참 기름지고 맛있네요.
그럼 담백한 라면도 할래요? 아이 데리고 절대 올 수 없는 맛있는 라면집에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라면에만 집중하면서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준 시댁 식구들에게 그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바나나 롤케이크와 슈도 사고 웨스트 긴자예요. 걷고 걸으며 아, 나 긴자지? 남편의 한숨을 못 들은 척 오로지 나를 위한 디저트 사러 입장. 포장들 참 예쁘다. 선물용으로 좋아 보이지만 이젠 선물 따윈 안 사기로 합니다. 나를 위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집중하고 사기. 아, 왜 안 샀지 이 푸딩? 나를 위한 예쁜 포장. 케이크도 너무 이쁘지만 바나나 롤케이크를 사서 여기선 스킵합니다. 다음번에 한번 꼭 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냉 가방도 예뻐서 구매했어요. 크, 예쁘다.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은데 벌써 늦은 저녁이라니. 잠깐 남편 사이에 사진도 찍고. 아, 참 예쁘다. 내가 오길 거부하는 유튜브 보고 있을 아이들에게 가는 길. 집에 가기 전 슈퍼에 들려요. 이렇게 선택지 많으면 힘든데. 아, 여기 분위기 뭐야? 위스키에 관심 생긴 우리 부부를 위해 시아버님이 하나 사주셨어요. 일단 맥주로 시작합니다. 가족들과 한잔하며 도쿄 1일차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와, 날씨가 진짜 화창하네요. 어디 가는 여행인지도 잘 모르지만 그저 좋아요. 일단 각자 가족이 알아서 챙겨 먹는 여행이라 아침 사러 나가보려고요. 시아버님은 벌써 혼자 아침 드셨네요. 아침형 인간은 이렇게 혼자 슈퍼 가는 것도 그냥 마냥 즐겁네요. 모자도 꼭 써주고 시원하고 간편하게 입고 나섭니다. 왜 아줌마들은 이렇게 슈퍼 가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이 없으니 내 모습도 챙겨봐요. 참 부자연스럽네요. 어제 체크인 하던 곳을 지납니다. 해외여행 오면 그 나라 슈퍼가 참 많이 궁금해요. 펫샵도 너무 귀여워요. 집에 있는 내 펫 3마리 얼른 아침 먹여야죠. 아침에 빠지지 않는 과일과 요거트 사들고 빨리 복귀합니다. 어제 사둔 긴자 웨스트 바나나 생크림 롤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 다 같이 한 조각씩 나눠 먹습니다. 사 먹이면 좀 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사서 준비해서 먹이고 치우는 건 엄마 손 꼭 거쳐야 하는 건 불변합니다. 그러니 엄마가 먼저 후다닥 먹어야 해요. 아침에 생크림 롤케이크라니. 요거트 편집 중인 딸이 아침이라 입맛들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아이들이 음식 투정하면 제일 눈치 보는 남편. 오, 먹지마 먹지마 하기엔 아침부터 차려놓은 애니가 앞에 앉아있고 밥상 투정하는 거 아니라고 가르치기엔 입맛 없고 피곤한 아이들이 또 이해가 되고 그럴 때 남편은 최대한 온가 좀 기분 상하지 않게 아이들 어르고 달래 먹일 만큼 먹이고 본인이 싹 다 꾸역꾸역 먹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만족한 아침을 먹고 여행을 시작해요. 여기서 오늘 저녁 안주거리 사야지. 도쿄다. 오늘은 아침 일찍 온 가족이 센소지로 갑니다. 얼마 전 태국 여행 다녀온 아이들은
장소만 이동하면 계속 기대만 해요. 날씨가 좋으니 건축물들이 다 예뻐 보여요.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입구에서부터 온 가족은 흩어지고 각자 둘러보고 점심 먹고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 위주로 손에 뭐 하나 쥐어주러 가봅니다. 운세뽑기 열쇠고리. 오늘은 뭐가 나올까요? 비일하다네. 부디. 색색이 너무 예쁜 당고들. 하지만 온 가족은 더위에 지쳐 눈에 보이는 KFC부터 들어가자 합니다. 크로넛인가요? 대만엔 없는 메뉴라 시켜봤어요. 이런 건 단맛으로 먹는 거죠? 하루에 세 번 먹고 간식 먹는데 뱃속 잘못 채웠다간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예요. 네. 마음은 우동에 튀김 먹고 싶은데 어디든 줄이 왜 이렇게 긴지. 투덜투덜하며 한 입. 맛있어. 진짜 더워요. 다시 신사로 돌아와서 여행자 모두. 관광객도 많고 이런 곳에 무관심한 어린이들 데리고 다니려니 서둘러서 구경해야 해요. 카메라 무빙이 속전속결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주세요. 이런 뭐 던지거나 위험해 보이는 걸 그 관심 보이네. 엄마랑 아들 텐션 차이. 또 봅니다. 촛불을요. 망급한 엉아는 촛대 부러뜨릴까 한 걱정. 차근차근 돈부터 넣고 그리고 같은 소원 빌어요. 주어진 자유시간이 너무 기네요. 더위에 지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쉴 곳을 찾아봅니다. 아, 찾았다. 나비가 날아와 우리 발밑에서 날았어요. 나비 덕분에 여유가 생겼네요. 신사주의도 슬슬 산책해보고요. 역시 어린아이들은 그냥 마냥 뛰어놀 공간이 필요해요. 시원한 거 각자 하나씩 사 먹고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아니 이거 덥고 힘든 이 모든 당이 다 맛있어 보이네요. 좋은 당이었다. 탄수화물도 몇 가지 챙기고 또 다른 역사 관광지 간다는 가족들과 분리되어 빠져나왔어요.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역사 관광지는 너무 힘들어요. 딸이 새 책가방 사보고 싶다 그래서 백화점 구경하러 가요. 근데 너무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이네요. 결국 아이들이 행복해야 여행도 즐거우니 저희는 장난감 가게로 입장합니다. 드디어 신난 아이들의 뒷모습이에요. 눈을 떼지 못하네요. 자동차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아직 어려서 조종이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에게 딱 맞는 장소 찾았네요. 여기서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엄마는 결제하러 갑니다.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저녁을 스킵해서 집 가기 전에 이것저것 사가려고요. 이런데도 가봐야 하는데 아쉽기만 해요. 현실은 후다다. 애들 먹일 거 준비하고. 진짜 튼실한 돈가스예요. 앉아라 얘들아, 얼른 먹자. 우리 첫째가 가장 좋아하는 새우튀김. 음식을 보니 갑자기 허기 져요. 야키토리도 준비하고. 배고플 때 장을 봤더니 10인분을 샀나봐요. 술안주로 크래커랑 먹으려고 같이 샀어요. 열자마자 꼬릿한 냄새가 신이 나네요. 크래커랑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 썰어줍니다. 너무 굼뜨신데요. 플레인 크래커도 뜯어서 예쁘게 깔아주고요. 애사랑 부르봉. 애쉬레 버터도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넉넉히 썰어줍니다. 아사히 맥주로 시작합니다. 이번 일본 여행 후 푹 빠진 이 맥주 대만원이 수입되어 있더라고요. 아, 초밥도 좀 사왔어요. 간장 콕 찍어서. 아, 허기지게 늦은 야밤이라 더 맛있는 초밥. 이건 비릿한 게 내 입맛이 아닙니다. 바로 남편에게 토스. 그리고 맥주로 가글. 이 닭꼬치는 너무나 맛있었어요. 크래커랑 치즈랑 버터. 맥주 한 캔 더. 참 예쁘네요. 크래커, 치즈, 버터 샌드에서 한 입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술맛이 이렇게나 좋을까나. 새우튀김도 맛있네요. 이야기꽃 한창 피어나고 술은 쭉쭉 들어가고. 아, 좋다 좋아. 즐거웠던 가족 야식 타임이었어요. 먹기만 한 것 같은 도쿄 브이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